오늘 건웅갓의 도움으로 아주 그 기분 좋게 캐리하는 팀에서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경기까지 했는데 네. 1, 2경기 모두 그 우리 건웅이의 깔끔한 캐리로 아름다운 승리를 거뒀고요. 정말 좋았죠. 그 세 번째 경기를 하면 뭘로 플레이를 할 거야? 저요? 저 MIG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MIG가 정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이 많이 그렇게 불러요. 문도 이즈 건웅. 진짜 문도 닮았네. 닮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못생긴 챔프를 하네. 문이가. 그러고 보니까 요리, 문도. 뭐 생긴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게임하는데 이게 챔프의 네. 능력과 그쵸.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문도가 요새 떠오르고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분한테. 아 마이님 착한다고? 어쨌든 탑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저 탑 뽀삐님이 서포트를 하신다네? 아참 뽀삐탑은 어때? 뽀삐탑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그 연구해볼 가치는 없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네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뽀삐도 이게 잘 성장하면 진짜 못 말리겠던데? 되게 캐리할 수 있는 챔프 되게 폭딜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한방 데미지가 나오는 챔프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그 뭐야 이거 삭제하셨네요. 회피하셨네요. 자취야 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문도 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문도로 시작하네. 탑 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설마 이 마이충 때문에 닭질을 하셨나? 여기 룬은 이렇게 쓰고 어떻게? 네, 룬은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왜 체력 리젠을 쓰느냐면은 체력 리젠? 네, 문도가 혹시나 상성으로 힘든 챔프가 있을까 봐서 혹시나 어쨌든 문도는 템이 나와야 떼내기 때문에 라인을 버텨야 돼요. 그 피즈 같은 챔프한테 좀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죠. 그지? 네, 미퍼한테도 약간 힘든 모습을 보이죠. 미스포춘. 왜냐면은 그 체력을 절반밖에 못하게 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랭크나 그런 데서는 문도를 할 때는 이제 벤을 하죠. 이제 보통 미스포춘이나 그런 것들은 눈은 이렇게 쓰고 마스터리는 이렇게. 저희도 의아하실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마법 관통력을 주냐면 문도의 Q 그러니까 C칼과 자기 몸을 불태워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마법 데미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관에 주는 게 마법 관통력을 주는 게 제일 현명하죠. 평타 데미지는 어느 정도 눈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방어 같은 경우도. 네, 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러도 이제 많이 돌기도 하고. 네. 정글러로서의 문도는 어떤 것 같아? 정글러도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말하긴 그렇고 문도가 탑에 갈 수도 있고 정글에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랭크나 대회에 나가면 이걸로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천후다 문도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문도도 성장만 잘하면 진짜 못 말리겠던데. 그러니까 안 죽어. 아 근데 이판은 좀 좋지 않아요. 이그나이트가 세 개나 있네요. 정말 문도의 최고의 천적은 이그나이트. 점화. 아 아니면 그뭐 예를 들면은 트리스타나의 이 스킬이라든가. 네. 피지의 스킬도 그런 게 있고. 네. 야 체력 회복을 방해하는. 그래도 문도는 강해요. 그래도 강합니다.
일단 문더는 그 워머그는 좀 나와줘야 그지? 워머그가 사실 문더한테 제일 맞는 템인 건 맞는데 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 그래? 네. 리브님이 타보실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찔러가고 싶네요. 리브 그러면 문도를 탑을 섰을 때 이쪽으로 간다. 껄끄러운 적진으로 가죠. 껄끄러운 챔프는 문도했을 때요. 탑에 오는 이 지금 오신 리븐. 리븐. 네, 리븐 좀 까다로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가 정말 용이에요. 그러니까 문도는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문도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거기다 리븐이 또 센 챔프이기도 하고. 네, 라인 강캐죠. 갑시다. 문도 보고서 먹는다. 네, 정말 마나를 소비하지 않고 도끼를 쓴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피를 쓰죠. 그렇지. 네. 30초 남았습니다. 보고 가세요, 가세요. 셰님 가세요. 적대적 이수 합병한다. 갔다가 꼭 가야지 뭐. 없으면 여기 셰님 와드 좀 부탁드릴게요. 셰님 와드 좀. 문도 이코노미소 안탄다. 오케이 좋아요. 셰님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오 셰님 퍼터였어요? 어 셰님 서포트야. 오 처음 보는데. 자신이 서포트를 하겠다. 어, 그렇군. 저 그 뭐 마스터이가 믿으면은 AP 마스터이겠네. 거의? 너랑 똑같이 생겼다. 문도, 제가 문도고 제가 건능이에요.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애차이가 하는? 네, 실패야? 아, 이게 문도가 화두에 떠오르지 않을 때도 제가 문도를 되게 좋아했는데 팀게임을 하다 보면 쓸 수가 없잖아요. 너 근데 왜 리쉬 안 해주냐? 네? 어? 내도 먼저 주네? 전 상관없어요. 아, 그래? 네.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건 별로 땡기지 않아요. 가시니까? 네, 그렇죠. 아, 리브님 되게 무섭네요. 이번에 한번 가시 무너지나? 그럴 수도 있어요. 뭐야? 안 돼요! 샤프였네? 아, 이거. 보고서 먹는다. 사셨죠? 어, 둘 다 사셨죠? 어. 어, 그럼 됐어요. 아, 샤프였어. 애매한데? 문도 이코노미소 안 탄다. 오. 리시님 안 돼요. 아. 그래도 약 찔러 주신 거는 그래도 좋네요. 보시 전쟁이야. 진짜 알아. 탐욕은 좋은 거. 아, 제가 형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뭐? 차코가 블루가 아니면 100% 레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저답지 않은 실수예요. 문도 사내 연애 지원이다. 아, 형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좋지, 캐리 받고 있으니까. 좋았대. 간다. 이제 집에 갈 타이밍이 슬슬 보이고 있는데 차코가 보내서 보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키를 쓰셨네요. 누가? 리브님이요. 하나 뺐네, 스펠. 네, 아, 왜 빼셨지? 저 되게 약한데. 한다. 보스는 거의 압박이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 힐이 없으니까. 어. 그게 바로 힐 없는 비주류 서포터들의 서러움이죠. 스케줄 확인한다. 안 돼! 안 돼요! 아, 이거 안 좋은데? 결국, 네가 캐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2판 캐리 자신 없는데. 리브님 되게 매서워요. 어, 힘들어. 아. 쉽지 않은데, 이거? 그렇다고 내가. 차커님이 슬슬 오실 것 같긴 한데. 리브님이 너무 앞에 나와 계신 거 봐서는. 약간 위험하죠? 아. 이럴 때는. 아, 역시. 오셨어요.
버틸만해? 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다. 산다. 오케이. 무슨 장난이야? 지옥을 맛보고 있어 나 갑자기. 힘내세요. 오. 이 갱이 필요한데 사실 이럴 때. 샤코님이 자꾸 제 건드냐 이렇게. 샤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샤콘기한이라고 그러죠. 저희 팀에 샤코 되게 잘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레퍼드? 네. 지금은 판타지스타죠. 탑에 샤코를 보여주기도 했었지, 나캐리 시간에. 장인이죠. 세계에 톤 틀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샤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세한다. 아, 이거 집도 못 가는데 이러면? 라인이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아, 제가 너무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샤코니 너무 무서워요. 우리 다 압박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샤코 효과예요. 이번 판에 좀 힘들어 보인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잔나 비슷했다. 아! 이번 판 왜 이래. 그래도 제가 CS는 리브님보다 많이 앞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샤코님이 저기 있네요. 약간 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프죠. 근데 되게 잘 버틴다. 저요? 이게 최강 레전드의 힘이에요. 피리젠이 지금 5초당 50이에요. 문도 패시브가 전체 체력의 0.3%. 1초마다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라인 버티기가 정말 수월해요. 리브는 널 잡으려고 잡힐든 말든 하니까 계속 압박해야 되고 실수가 네. 약간 소홀해지고 그렇죠. 이 견제는 해야겠는데 견제하자니 CS 먹긴 힘들고 애매하게 된대. 또 라인을 저렇게 밀어버리면 우리 갱에 또 노출이 되고. 네, 근데 저희 리신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 갱이 우리 쪽도 갱을 알아. 라인 그렇게 당겨놨는데. 확 리신님 맞으셨네. 리브님. 와 이거 잡겠다. 아 잡지는 못해요. 리브님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저 지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리브님이. 아 바텀.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았어요! 살았다! 리신님 감사합니다! 리신님 감사합니다! 아, 하는 거 없다는 소리 들은 거 같은데? 그거 진 치사할게요. 제가 문도할 때 약간 템을 특이하게 가요. 어떤 게요? 저 일단 도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체리젠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만 좋아하는 빌드라서. 따라하면 안 맞아 그게? 네, 안 맞아요. 저 정말 문도할 때는 누구에게 그 뭐 모방한다거나 그런 소리 절대 듣기 싫기 때문에 저 문도할 때는 항상 제 스타일대로 가요. 리신님 먹겠습니다. 내 정책 강행한다. 이 빌드는 제 특수 빌드이기 때문에 장점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주 좋아요. 그래도 알려주는 게 낫지 않아? 힌트도 하나 드리자면 이 빌드를 쓰면은 좀 나쁜 쪽으로 심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맞는 걸 좋아하는 거. 운도 스케줄 확인한다. 클템이 그런 쪽 아니야? 클템. 아이 그니까 매섭겠다 그쵸. 자 문도 세배로 깜깜한다. 저 불타는데도 피가 안 닳아요. 아 이제 그 문도가 슬슬 무서워지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니야? 안 죽는 시점? 네 맞아요. 문도 보고서 먹는다. 아 먹는다. 먹을 게 안 보여요 지금.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돼요. 문도 한다. 적대적 인수. 형 지금 어때요? 상황이? 형 내 5밖에 안 돼요? 어? 5밖에 안 돼요? 레벨이? 누가 5야? 형이요. 어. 형 캐리 맞아요? 지금
형 녹턴 할 때는 너무 다른 모습 보여주시는데? 근데 뭐 나 지금 아니 우리가 굉장히 압박받고 있어 지금. 아 잔나 테이프인데. 와 잔나 테이프 대박이다. 안돼! 아 1대2 이길 줄 알았는데 좀 힘드네요 1대2는. 잡았어. 와 형. 아 힘들다.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번 판은 다 힘드네 우리. 네 아 제가 캐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아 문도는 어쨌든 후반에 장난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규나이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렇긴 한데 네. 너 이제 1대세 있을 뿐인데 뭐. 아, CS도 많이 앞서고. 그러니까 이제 제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형 정말 형 캐리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어떻길래? 네? 그동안 보여준 형도 모습이...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그걸 설명해드리면 좀. 자, 문도가 정말 정글 빼먹기가 되게 수월해서. 문도 버전으로 한번 하지? 아, CEO 문도 광고하러 간다. 광고하고 보죠. 어, 목소리 똑같아요.